우리 보통 이제 두 번째는 또 어떤 요소를 들수 있을까요? 글쎄요. 일단은 영양분이 많이 충분히 공급이 됐다면 두 번째는 온도 유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. 너무 뭐 더워도 메마를 거고 너무 추워도 또 얼어 죽지 않을까 싶은데요. 네, 맞습니다. 우리가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사실 햇볕이 가장 많이 필요하겠죠. 그래서 이 햇볕이라고 하는 건이 복사열에 의해서 몸의 열을 뭐 우리 채소나 뭐 우리 그 나무나 뭐다 마찬가지지만 또 사람도 마찬가지죠. 결국은 이런 햇볕을 잘 받아서 우리 몸에 이제 열을 넣어주고 또 신진대사를 좋게 해야 되는데 많이 이렇게 햇살이 비추지 않고 만약에 차가워진다면 뭐 북극이나 이런 뭐 툰드라 지방에서 뭐잘 자라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어요? 그래서 너무 온도가 차가워지면은 두피에 있는 모세혈관들도 수축을 하면서 이 혈액이나 영양의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모발도 잘 자랄 수가 없고 또 반대로 이 사막에서 촉은 뭐 나무나 풀이 자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무 열이 많아서 건조하게 된다면은 이 모발도 제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. 보통 우리가 피부의 타입을 볼때뭐 지성이다, 또 건성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이러한 것에는 이 수분이나 유분의 그런 비율을 따져볼 수가 있겠는데 이러한 것에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결국은 온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너무 많이 건조하다 보면 우리가 몸에서 이제 비듬이 머리에서 많이 나올 것이고 또 그렇지 않고 너무 지성이면 또 지루성 피부염이나 이런 질환들이 생기게 됩니다. 그래서 결국은 이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이 모발의 생장에도 중요하다. 이 한의학에서는 사실 이 전체적인 우리 몸의 온도를 조절하는 것에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몸에 자라는 것도 그러한 것들이 자라게 되는 나쁜 환경, 이런 온도, 이런 것들이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고, 되게 이 피부의 질환이나 이 모발의 이런 질환에도 이런 온도를 조절을 함으로써 이 효과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들을 많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또 중요한 또 온도라는 요소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.